아, 네, 안녕하세요. 래플깡투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영상을 하나 올려드린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한국인의 이상한 그 축구 선택 기준, 뭐 이런, 제목이 약간 자극적일 수 있죠. 예, 네, 약간 자극적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분에 따라서는 약간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는 제목이긴 한데, 그 영상을 올리고는 약간 의외였던 건 뭐냐면, 그 영상에 대한 댓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희 쪽으로 비판적인 댓글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그 영상이 뭐 저희 그 축구 리뷰 영상 치고는 1000회가 넘었는데, 썩뭐 그게 없어요.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재밌는 댓글이라든지 이런 게.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저희가 중요한 댓글을 하나 본게 있는데, 내용은 뭐였냐면, 우리나라에서 FG를 많이 신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거죠. 그게 첫 번째는 이분들이 든 거는 제조사와 관련된 문제. 즉, 브랜드들이 FG만 압도적으로 많이 출시를 하고 HG의 출시가 너무 적다. 첫 번째가. 그리고 두 번째가 FD 축구화를 선호하는 이유가 FD 축구화가 각 브랜드가 미는 모델이기 때문에 거기에 새로운 기술, 새로운 테크놀로지나 새로운 소재들이 탑재가 돼서 HG나 같은 가격을 주고 HG나 FG를 사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가성비가 높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준으로 크게 보면 그두 가지예요. 그래서 그 기준 하에서 축구화를 선택을 하다 보니 결국 AG나 FG보다는 새로운 축구화가 나왔을 때 새로운 축구화의 새로운 성능을 느껴보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FG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그 답글은 제가 최근 2년간 이 축구화 리뷰를 하면서 우리 저희가 늘이 FG 스터드를 AG 그라운드, 인조 잔디에서 사용하지 마시라.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죠. 말씀을 드리고 하는 와중에도, 뭐, 저희 채널이라는 게 사실 영향력이 크게 없는 채널이기 때문에, 뭐, 저희가 아무리 그렇게 뜯은다 그래서, 뭐, 그런 우리나라의 축구화 소비 패턴, 소비자들의, 이 바뀐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바뀐다고 생각지는 않기 때문에, 뭐, 저희가 크게 시장에, 우리나라 축구화 시장에 임팩트를 준다든지 이런, 뭐,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이제 소위 말해서, 영향을 끼치는, 즉, 인플루언스 할수 있는 인플루언서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단계까지 가지 못하니까, 뭐, 저희가 어떤 형태로 떠들더라도, 결국 국내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FG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또 계속해서 그 FG를 선택한 이후에는 그거를 AG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될 거라고는 예상은 돼요. 예상은 되기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 환경인데, 근데 그러한 댓글을 그렇게 본격적으로 저희가 유튜브를 하면서 유튜브 채널에 그 내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주신 분은 그분들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디가 룰루랄란가 하시는 분하고, 플레이크킴님인가 하시는데, 물론 이제 그분들의 그러한, 정보, 본인들이 알고 있는 정보가 제 입장에서 보면, 정확한 정보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국내 저희가 파악을 하기에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FD 축구를 왜 사용을 하느냐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 리뷰를 보시는 분들의 그 입장을 이해를 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은 그두 가지 중에 먼저 하나를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제조사가 예를 들어서 브랜드들이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FG를 많이 출시하는 이유는 FG가 많이 팔리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역으로 보면 그러니까 FG가 압도적으로 AG나 HG보다 많이 팔리기 때문에 FG를 더 많이 공급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AG나 HG 적게 팔리기 때문에 적게 공급을 해요. 물론 이제 그게 뭐100% 정답은 아닌데. 어쨌거나 지금까지 우리나라 축구화 판매가 1년에 만약에 10만 켤레가 팔린다. 100만 켤레가 팔린다. 국내에서. 그러면 그 중에 한 90%는 소위 말하는 FG에 해당하는 축구화가 팔리고
한 10%가 ADHD라는 거죠. 근데 그 90% 이상 팔리는 많은 매출을 가져다주는 주가를 제조사들이 안 팔 이유가 없죠. 그리고 안 팔리는 주가를 많이 공급할 이유도 없죠. 안 팔리니까. 반면 주가를 조금 이해를 하면서 이제 인조구장이 우리나라 확산이 되면서 그런 인조구장에 맞는 주가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그 늘어나는 추세에 브랜드가 잘 호응을 해주면서 AG나 HG, ETF를 다양하게 국내 공급을 해주면 그런 문제들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요. 하는데 아직까지 좀못 믿은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국내 시장의 특수성 이런 것 때문에 뭐 아마 아디다스는 AG를 다 출시하긴 하죠. 근데 나이키가 지금 AG 축구화를 출시를 안 해주는 게 상당히 아쉬운데, 뭐, 어쨌든 최근에 몇 년간도 나이키 AG는 국내에서 거의 구할 수가 없는 정도, 뭐, 이런 식이니까 항상 이제 직수입으로 구할 수밖에 없고, 저부터도 이제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 같이 리뷰를 하고 있는 우리 훈님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나이키에서 3년간 근무하면서 주로 축구화를 팔았었어요. 그러니까 3년간 많은 소비자들을 만나서 축구화 판매를 할때 학생들부터 20대, 30대, 40대 직장인들까지 다양한 계층의 축구화를 팔면서 늘한 얘기는 뭐 그라운드에 맞는 스터드를 선택을 하시라고 얘기를 해도 대개 강남에 위치한 나이키 매장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높은 소득 수준이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뭐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베이퍼 FG를 사서 맨땅에서 한 10번 신고 스터드가 부러지고 하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는다. 또 사면 되니까. 뭐 그게 이제 뭐 그런 경우는 극히 일부인 경우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많은 친구들은 많은 유명 선수들이 신고 그런 것들을 결국 선호한다는 거예요. 그게 간지가 난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답글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가장 큰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축구화에 무지할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라운드 타입에 대한 거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어서 예를 들면 이게 FG다, TF다, AG다, SG다고 하는 그러한 그라운드 환경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다. 너무 무지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FG를 선택을 하고 구입을 한 다음에 인조구장에서 신는 이유 중에 하나가 축구화는 어쨌든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정보를 얻어서 이런저런 성능을 갖고 있다, 이런저런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들을 브랜드가 알려주기도 하고 리뷰어들이 알려주기도 하니까 그거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는데 그 제품을 AG에 신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그러한 이유는 대개 축구화 자체가 갖고 있는 스터드 구조라든지 스터드의 소재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그라운드 환경에 대한 즉 서페이스 타입에 대한 평가를 할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게 지금과 같은 문제를 반복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었어요. 그러한 생각을 하는데 가장 핵심적 요소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축구화들을 지금은 FG, SG, AG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슈퍼플라이죠. 슈퍼플라이에 있는 이 스터드는 아시겠지만 전형적인 FG 스터드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나 브랜드에서 이 제품은 FG라고 출시를 해요. 그죠? 요렇게. 딱이 축구화는 FG. 이렇게 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똑같은 어플을 갖고 있는 축구화에 요 스터드를 채용한 제품은 브랜드에서 AG라고 출시를 해요. 그럼 이제 명확하죠? 그 다음에, 아디다스가 이 축구화를 출시할 때이 스터드 형태를 FG라고 출시를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프레테에서도 이러한 스터드로 만들어진 축구화를 FG라고 제품의 명칭에 넣어서 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FG가 특정한 스터드 형태라고 생각을 해요. 반면 이 FG는 지금 이 SG 제품, 이 월드컵 제품인데 월드컵 제품과 같은 스크루인 방식, 이 그러니까 스터드를 교체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닌 타입으로 스터드 길이가 11mm 이상 되는 앞쪽의 축구화를 FG로 간주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스터드의 길이가 전면부 스터드의 길이가 10mm 이하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스터드 수가 예를 들면 20개가 넘거나 아니면 스터드의 그 가운데가 비어 있도록 하는 형태, 충격 흡수 때문에 그러한 스터드로 만들어진 것들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아니면 이렇게 가운데 구멍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AG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AG 축구화와 이런 AG 축구화와 이런 FD 축구화와 이런 SD 축구화들은 그 제품 자체로서 보면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가 돼요. 브랜드에서 FG, SG 이렇게 구분했지만 그런데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코파 문디알인데 코파 문디알은 제품명에 FG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월드컵도 출시 당시에는 SG라는 명칭을 달고 있진 않았어요. 명칭을 달고 있진 않지만 이 제품은 소프트 그라운드용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문제는 이게 소프트 그라운드용이냐 아니면 펌 그라운드 즉 FG에 해당되는 거냐를 결정하는 거는 브랜드가 아니고 선수들이 아니고 그라운드 타입이라는 거예요. 그라운드 타입.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코파 문디알을 신을 것이냐 아니면 스크루인 방식의 스터드 교체형을 신을 것이냐 하는 거를 결정하는 거는 내가 플레이하는 운동장의 상태가 이 축구화가 더 적합한지 아니면 이 축구화가 더 적합한지 두 제품의 어퍼는 동일하잖아요. 동일한 어퍼를 갖고 있는 제품에 서로 다른 스터드가 갖고 있는 이유는 그라운드 스터드, 그라운드에 박히는 이 스터드의 길이가 어느 정도가 돼야지 적당한가를 결정을 하는 건데 그 결정하는 요소는 축구화 자체가 아니라 그라운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라운드가 비가 젖어서 무르고 하면 이렇게 여러 개 스터드가 있고 스터드 길이가 짧은 걸로는 그라운드에서 그립성이 발생이 안 되고 미끄러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그라운드에서는 이렇게 스터드를 교체해서 스터드의 길이를 변화를 줄 수 있는 스터드를 사용을 하는 거죠. 이 SG 제품이라고 되어 있는 이 월드컵 같은 경우는 어떤 선수의 어떤 경우에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와 있는 경우에는 앞쪽에 13mm, 뒤쪽에 16mm 스터드가 채용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16mm 스터드를 앞쪽에 꽂아서 사용을 합니다. 뒤쪽에 16mm를 쓰고 그 얘기는 뭐냐면 그라운드에 맞게 이 스터드를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 결국에는 더 짧은 스터드를 넣을 필요는 없고 더 긴 스터드를 사용하는 이유 그게 이 SG 스터드가 필요한 이유고 목적이고 이 긴 스터드가 필요하다는 거는 그만큼 지면이 깊게 스터드가 박히기 때문에 깊게 안 박히면 무른 스터드에서 그러니까 스터드 그라운드 자체가 너무 무르면 미끄러지겠죠. 그립성이 발생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제품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러한 타입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몰드 타입으로 되어 있는 FG 스터드는 그 단순하게 펌 그라운드 즉 영어를 그대로 한국어로 번역하면 딱딱한 그라운드인데 단순히 딱딱한 그라운드가 아니라 전제는 천연잔디이고 그 천연잔디의 표면이 유럽식의 잔디처럼 충분히 물이 뿌려져 있거나 그런 경우는 아니고 적당히 물이 뿌려져 있거나 아니면 그라운드에 그 지반이 굉장히 단단하게 구성되어 있거나 그 다음에 단단하진 않지만 무르긴 하지만 잔디가 듬성듬성 들어가 있거나 그랬을 경우에 사용하는 축구화로 이 FG가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초기에는 각 브랜드들이 축구화를 분류를 할 때 FG라는 SG라는 용어를 쓰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월드컵, 아, 꽃바 문디알, 스페인어로. 그 다음에 이거는 월드컵이라는 명칭. 어쨌든 명칭은 하나는 영어로 월드컵, 하나는 스페인어로 코파 문디알이라고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엔 같은 의미인데 제품의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쓰려고 하는데 같은 제품이 제품명에 혼란이 있으니까 하나는 코파 문디알, 하나는 월드컵이라는 이름을 준 거예요. 명명은. 그래서 이 그 두 가지 제품이 탄생을 했는데 사실은 월드컵이라는 이름은 아디다스 쪽에서 훨씬 오래전부터 사용됐던 이름이고 그 이 저기 다이렉트 인젝션 방식의 스터드를 채용하고 우레탄을 새롭게 구성하는 이 방식으로 이 제품이 78 월드컵 이후에 데뷔를 했기 때문에 그 코파 문디알 이름을 갖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스페인 그 다음 월드컵 82년 스페인 월드컵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정을 해서 이제 이 스페인으로 대한 이름의 제품명을 갖게 됐는데.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FG다, AG다 이런 것들을 눈에 익혀서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충분히 많이 받고 리뷰도 받고 실제로 우리가 사용을 해 구입돼 받고.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이런 거는 미즈노는 제품명에 FG라든지 SG라고 표시하지 않습니다. 푸마에 나온 이 제품도 0142 제품도 마찬가지고 그 앞에 1985년 그러니까 미즈노가 모렐리아를 만들 때 일본이 만들었던 파라멕시코도 파라멕시코라만 되어 있고 FG라는 명칭을 당시에 쓰지 않았었어요. 그러면 미즈노의 이 스터드는 AG냐 FG냐 HG냐 뭐라고 불러야 하느냐는 거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FG 축구화를 우리가 인조구장에 사용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축구화를 사용해도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여러가지 논의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과연 사용하는 게 맞다 아니다 사용하면 부상을 입는다 이런 여러가지 논의들이 있는데 그럼 이거는 뭐냐는 거예요. 브랜드에서는 이걸 FG라고 명명은 하진 않고 대신에 이 축구화는 인조구장 천연구장 맨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축구화도 나올 때 이 축구화는 천연구장 맨땅 다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아식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식스에서 나오는 인젝터 그 다음에 울트라자도 이런 제품들도 다 맨땅 그 다음에 인조구장 그 다음에 천연대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거는 FD 축구화인가요? 아니면 SAG 축구화인가요? 아니면 HG 축구화인가요? 이거는 바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느끼고 저희들한테 계속해서 반복해서 질문을 하는 게 FG를 인조구장에서 사용해도 되냐 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무한 반복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지 않아가 FG를 인조구장에서 사용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대신 사용해도 되냐고 물어보면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사용해도 된다는 뜻이냐 안 된다는 뜻이냐. 사용은 해도 돼요. 그런데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SG 축구화를 이 축구화를 맨땅에서 사용할 수 있느냐. 오케이 사용할 수 있어요. 내가 신으면 그만이에요. 제가 실제로 신었었어요. 30대 때 움브로 스페셜리 SG 모델이랑 이 모델 SI 모델이랑 이걸 신었는데 왜 신었느냐. FG 스터드 코파 문디알을 신으면 맨 땅에서 10경기를 하고 나면 스터드 축구화를 스터드가 달아서 못 신게 되는 거예요. 그럼 창가를 하게 되면 핏이 다 달라져 버리니까 못 신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스터드를 교체하면서 신겠다고 하고 신었었어요. 결과는 어떠냐? 물론 신죠. 신고, 대신에 이 스터드에 의해서 제 발에 가끔씩 부딪혀서 상처가 나거나 다른 사람들이 위협적인 요소가 되거나 하고, 한편으로는 스터드 앞, 여기에 나사가 지금 이 알루미늄 스터드들이 닿기 시작하면서 여기 점점 작아지면 나중에 그 스터드와 소켓을 연결하는 나사가 있는데 그 나사까지 연결되는 과정에서 발에 스터드 압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 축구화랑 이 축구화 두 개가 있을 때 이 SG를 신으면 펀그라운드에서 신을 수 있어요. 이거를 SG 젖은 구장에서 신을 수 있어요. 부드러운 구장에서. 장단점은 뭐냐?
이 제품인 경우에 SG를 일반 펌 그라운드에서 신으면 스터드에 대한 프레셔들이 상당히 발생하기 때문에 발의 피로도나 발의 부상 위험이 높아져요. 근데 이 스터드를 축축하게 물이 젖어 있는 수중전에서 신게 되면 스터드 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냐? 스터드가 밑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스터드가 축구화 전체를 체중을 다 지지하는 게 아니라 스터드가 박힌 이후에는 아웃솔 플레이트들이 지지를 한다는 겁니다. 반면 이 축구화를 신고 우리가 인조구장에 천연구장에 딱딱한 그라운드에 가게 되면 스터드가 많고 스터드 자체가 연질의 우레탄이기 때문에 스터드 압이 이것보다는 훨씬 덜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점이 있죠. 이점이 있고 대신에 이걸 가지고 젖은 구장에 들어가게 되면 전반적인 스터드가 짧기 때문에 그립성은 손실이 와요. 그러니까 두 축구화는 동일한 어퍼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FG로 신을 것이냐 SG로 신을 것이냐 하는 거는 선수들이 결정을 하되 그 결정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들은 그라운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라운드 상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축구화 선택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을 아디다스가 초창기에 이걸 SGFG라고 분류를 안 했다고 그랬죠. 월드컵과 코파 문디알로만 분류를 했고 프레데테 초기에도 SG타입으로 되어 있는 스터드 수가 작고 마그네슘 스터드로 교체할 수 있는 스터드들로 만들어져 있는 거는 대개 컵과 리가로 분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품명에 리가가 붙으면 소위 말하는 몰드 타입으로 되어 있는 제품이고 스터드를 마그네슘 스터드를 그 드라이브로 빼서 교체할 수 있는 제품들은 대개 보면 컵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더더더 진화가 되면서 2000년대부터 이제 FG, SG라는 두 개 라인으로 거의 제품이 확정이 됐는데 미즈노나 그 다음에 푸마나 일본 그 다음에 아식스는 SGFG라는 명칭을 쓰질 않고 이거를 MD와 SI라고 분류를 해요. 그게 뭐냐면 일본 사람들이 축구화를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축구화의 스터드를 선택하는 기준 어퍼 선택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축구화를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는 기준에 대한 이해가 명확했고 따라서 그라운드를 일본 사람들은 그라운드 환경에 맞는 특정한 제품을 낼 때 선수들이 그 그라운드 환경에 맞는 축구화와 스터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분류를 했어요. 그 분류 방법이 뭐냐? 예를 들어서 스터드 교체가 필요 없이 일반적인 펌 그라운드 아니면 잔디가 축축히 젖어 있긴 하지만 충분히 스터드의 그립이 확보되는 제품들은 스터드 압을 줄이면서 착용이 편할 수 있는 몰드 타입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몰드 타입이라는 거는 이렇게 되어 있는 통창을 말하는 겁니다. 통창이라는 거는 특정한 주물 형태에다가 플라스틱 우레탄을 부어서 형틀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아서 대략 찍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형태가 몰드가 되어 있는 형태로 딱 몰드로 돼서 만들어서 나온 거를 어퍼에 부착하기 때문에 이 축구화들은 전부 몰드 타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미즈노는 이 제품을 MD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신에 미즈노에서 나오는 웨이브라든지 모렐리아에서 SI 제품이 있는데 그 SI라는 거는 요 코파 문디알과 그것처럼 동일한 어퍼에 스터드를 교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평소에는 이런 축구화를 신다가 그라운드에 비가 오거나 아니면 물이 너무 많거나 해서 그립 추가적인 그립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스터드의 높이를 교체할 수 있도록 축구화를 만들어서 신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게 SI라고 하는 스크루인 방식. 다시 말해서 스크루, 이 나사로 이렇게 돌려서 스터드를 끼울 수 있는, 교체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일본 사람들만 이렇게 했었었냐? 그게 아니라 디아도라는 지금도 MD와 SC라고 표현을 합니다. SC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G에 해당되는 제품인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디아도라 제품들을 보면 디아도라 PU MD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품에 하나를 보여드릴까? 갖고 있는 빼놓은 게 없나? 디아도라인 경우에 MDP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아마 이 그 보시면서 검색을 해보시면 디아도라의 대표적인 모델인 브라질인 경우에 브라질 MDPU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브라질 제품인 디아도라 브라질이라는 제품이고
PUMD 폴리우레탄을 몰드 타입으로 만든 신발이 디아도라 브라질 MD고 그게 우리 오르케 보이는 이런 식의 스터드를 갖고 있는 그 FG입니다. 소위 말하면. 근데 디아도라에서는 미즈노에서는 SI를 사용을 하는데 용어를 그 이 디아도라에서는 SC라고 쓰는 게 뭐냐? 그거는 스터드 체인지예요. 다시 말하면 스터드를 교체해서 쓸 수 있는 거. 이 스터드 체인지 방식에 있어서는 디아도라가 한때는 압도적이었죠. 왜냐하면 몰프 시스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스터드 FG 타입으로 만들어낸 축구화 전체를 그대로 스터드 압을 없애기 위해서 스터드를 여기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돌려서 다 교체할 수 있도록 만든 축구화들도 출시를 했었기 때문에 그 소위 말해서 스크린 방식 아니면 스터드 체인지 방식에 있어서의 디아도라의 기술이 상당히 예전에 앞섰었어요. 그리고 이 스터드의 길이를 다 바꿀 수 있음과 동시에 스터드의 길이를 세 종류 이상으로 분류를 해서 교체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 설명을 쭉 들으셨던 분들은 왜 그러면 FG를 AG에 신으면 안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FG라든지 SG라든지 뭐 이런 축구화는 기본적으로 특정한 스터드 형태를 말한다든지 아니면 신발의 특정한 구조적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그라운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브랜드가 만들었냐 하는 거를 어떤 만들었냐 하는 거를 나타내는 그 표시이기 때문에 그 표시에 따라서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와 사용했을 경우에 차이점이 뭐냐는 거죠. 결국에는. 예. 근데 그걸 하려 그러면 우리가 적당한 그라운드 환경에 맞는 스터드를 선택을 한다고 하려 그러면 먼저 이해가 돼야 되는 거는 FG라든지 SG라든지 이런 스터드 타입이 아니라 그라운드의 상태, 내가 오늘 운동을 하는 그라운드의 형태가 천연잔디냐, 천연잔디 중에서도 좀 푸엄하냐, 아니면 좀 부드럽냐, 아니면 물기가 엄청 많냐, 네, 아니면 내가 오늘 하는 인조구장이 1세대냐, 2세대냐, 3세대냐, 4세대냐, 그렇게만 해도 벌써 그라운드 형태가 7가지 이상이 분류가 되죠.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운동장이 터프형 운동장이냐, 완전한, 아니면 카펫형이냐, 아니면 인도어 형태냐, 인도어도 케미컬 코트냐, 아니면 나무로 되어 있는, 우드 타입으로 되어 있는 보설된 구장이냐에 따라서 그라운드 서페이스면은 최소 10가지가 돼요. 그러면 그 10가지 중에서 우리가 10가지 축구화에 그라운드에 맞는 축구화를 다 갖고 있으면 최상이긴 알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조건, 내가 주로 어디서 운동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선택을 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축구화 선택이 어려운 걸 겪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SG든 FG든 어떤 거든지 그냥 맨땅밖에 없는 구장이라고 하면 맨땅에 쓸 수밖에 없어요. 그냥 쓰면 되고 스터드가 빨리 다르면 새로 사면 되고 스터드가 너무 빨리 다르면 새로 살 수 없으면 창가리를 하면 되고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인조구장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천연구장은 어차피 프로선수들이 아니면 정말 일반인들은 쓰기가 힘드니까 천연구장은 제껴놓고 인조구장 아니면 맨땅인데 그럴 경우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나는 인조구장밖에 안 찬다 그러면 나는 인조구장에서 운동을 하는데 그 중에 나에게 맞는 축구화는 뭐냐 이걸 결정하면 되는 거라 이거죠. 그러면 좀 쉬워지기는 해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많은 사람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이해를 했다고 치더라도 어떤 제품이 국내 FG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이 축구화를 그냥 인조구장에서 신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왜 FG를 인조구장에서 신지 말라고 하느냐? 그거를 신을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왜 신지 말라고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데요. 가장 큰 그 요인은 역시 부상 요인이에요. 스터드가 파괴되고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부상 위험인데 인조구장에 신었었을 때 그 부상 위험의 핵심 요소는 뭐냐? 지금 이 나이키 머큐레를 보이는 것 같은 이런 스터드 아니면 고스티드에서 보이는 이런 블레이드 쉐브론 형태의 이런 스터드들 이런 스터드들이 왜 인조구장에서 신으면 안 되고 천연잔디구장에서만 신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조구장을 만들 때 사용되는 잔디는 기본이 나일론이에요.
나일론이고, 그 나일론과 천연 잔디가 다른 건, 천연 잔디는 잎을 이렇게 하면 쉽게 끊어져요. 나일론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했을 경우 쉽게 안 끊어집니다. 내구성 때문에. 그 다음에, 천연 잔디가 심어져 있는 땅은 부드러운 땅이에요. 기본적으로. 잔디가 어떤 식물을 심는 땅이 콘크리트처럼 단단해서는 식물이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부드러운 땅에 부드러운 잔디가 박혀 있어요. 근데 인조 잔디는 딱딱한 땅에 딱딱한 잔디가 심겨져 있어요. 그 상태에서 그러한 인조 구장의 특성을 감안을 해서 보면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FG 타입의 이런 스터드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그립성입니다. 지나친 그립성, 오버그립이에요. 오버그립이라는 거는 그립이 지나치다는 뜻인데 그 그립이 지나친 거의 결과는 뭐냐? 어떤 선수가 축구 경기에서 방향 전환을 하거나 직선 방향에서 움직이거나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그 경우에 축구화의 스터드의 역할은 방향 전환을 하거나 스프린트를 할때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용도이기는 틀림없어요.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 스터드들이 몸의 움직임을 지지하고 방향 유지에서의 균형, 밸런스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형태의 스터드들은 FG 구장으로 들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이 이게 들어가서 트위스트를 하더라도 심어져 있는 땅이 모래가 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게 틀리거나 할때 모래가 그대로 같이 휩쓸리면서 이렇게 틀려 나가요. 그 다음에 인조 잔디도 이렇게 천연 잔디도 이렇게 하면서 잔디가 끊기거나 파이면서 잔디가 그래서 경기장에 보면 잔디가 이렇게 덜쳐 있죠. 그 얘기는 이 스터드들이 잔디를 움켜쥐고 틀면 잔디 자체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밑에 있는 잔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선수들의 움직임, 즉, 운동 방향과 자기 몸에 있는 발의 방향이 늘 일직선상에 일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인조구장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이거를 심고 방향을 틀었을 때, 인조 잔디 자체가 심어져 있는 땅이 이 축구와 동시에 회전을 하지 않습니다. 회전을 하지 않으니까, 직선 방향으로 가다가 방향을 틀게 되면 발은 그대로 직선선상에 머무르고 있고 몸을 틀은 내 몸은 틀어져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잔디가 씹힌다는 현상을 대부분이 뭐냐면 바로 그 현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몸의 운동 방향과 그 다음에 발의 운동 방향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관절의 부담이나 무릎 관절, 발목 관절에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발생하는 것들이 십자인대 파손이라든지 인대 늘어남이라든지 발목 인대 파이라든지 아킬레스 파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상 위험을 안고 플레이를 하는 게 바로 FG를 신고 그 다음에 인조구장에서 플레이하는 결과예요. 그게 가장 큰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FG랑 그 다음에 AG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보고 있는 보통의 에이지 스터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 스터드가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기본적으로는 그 천연 잔디와 인조 잔디가 다른 거는 천연 잔디는 강한 한낮에 예를 들면 직사광선을 받고 그다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식물이 보통 이제 빛을 흡수하거나 그다음에 그 흡수된 빛들이 지면으로 흡수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잔디 자체의 표면 온도가 인조구장과 천연구장을 비교하면 천연구장보다 인조구장이 월등히 지표의 온도가 높습니다. 한여름 같은 경우는 인조구장의 지표 온도가 최대 60도까지 올라가요. 그 정도 올라가는 이상에 올라가게 되면 그러한 높은 고열에 이 FG 스터드가 장시간 방치되어 있으면 이 스터드의 접합 부분에 사용되어 있는 본드라든지 이런 것들 성분들이 녹으면서 여기에 여러 가지 형태의 스터드들에, 나 아니면 아웃솔 플레이트에 열에 의한 박리현상, 즉, 이 스터드의 앞쪽 부분이나 이 어퍼가 분리되거나 아니면 스터드가 끼워져 있는 소켓에 접착력이 약화되거나 하면서 특정한 강한 힘을 받게 되면 스터드가 부러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쪽이 갈라지거나. 일본식 축구화들의 상당 부분에 인조 가죽을 염두에 두게 되면 대개는 리벳을 받습니다. 여기에 리벳을 앞쪽에 박는 이유가 박리를 방지하는 거고 앞쪽에 추가적으로 그립 콘그 뭐죠? 이
돛댐 같은 걸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열에 의해서 어퍼와 아웃솔이 방리되는 거, 분리가 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그런 조치들을 취해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플레이트의 소재, 재질도 예를 들어서 인조용과 모양은 지금 두 개가 예를 들면 그 스파인 구조와의 이 아웃솔 플레이트와 스터드 소재가 다르고 여기는 고무 타입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PU, 경량 PU 타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뼈를 형성하고 있는 이 스파인들도 소재가 다른 소재로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뭐냐? 여기는 60도 이상의 열을 고온을 견디면서 스터드가 견뎌줘야 되고 이 축구화는 그러한 열이 필요 없는 구장 상태이기 때문에 소재 자체를 다르게 만들어서 소재의 내구성이 서로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축구화를 신고 FG 구장에서 사용 시간을 동일한 운동량으로 사용 시간을 가져가는 경우와 이 축구화를 신고 인조 구장에서 동일한 사용 시간을 가져갔을 때 기본적으로 이 아웃솔 플레이트와 스터드와 이 스파인들이 견디는 강도가 훨씬 저하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천연 잔디의 잎과 그 다음 나일론으로 만들어진 인조 잔디는 기본적으로 마찰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미세한 마찰들이 장시간 반복되게 되면 이 우레탄 PU 이런 데 영향 미치는 영향 정도 그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소재를 가지고 축구화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서로 다른 소재를 만들었다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제품을 브랜드가 출시를 할때그 제품에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최상의 제품이 엘리트 제품인데 그 엘리트 등급에서 대부분 FG만 주로 브랜드를 광고를 해요. 그 이유는 말씀드렸지만 왜 FG 위주로 하냐면 전 세계에 있는 그라운드 서페이스를 통틀어서 축구화가 고가의 축구화가 소비될 수 있는 곳에 그라운드 형태의 대부분이 FG 그라운드 형태입니다. 펌 그라운드 형태. 그게 일반적이고 가장 대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축구화들은 기본적으로 FG가 가장 많이 만들어지고 홍보의 마케팅의 기본 수단이 돼요. 반면 우리가 주로 지금 하고 있는 인조 구장은 유럽이나 미국 이런 지역에서도 많이 보급화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아직은 전체 시장 축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그라운드 비중이 낮기 때문에 그러한 축구화, AG나 이런 축구화를 제조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차원에서 보면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100만 켤레 중에 90만 켤레가 FG가 팔리고 그 중에 예를 들면 10만 켤레만 AG FG가 팔린다고 하면 제조사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당연히 FD 축구화를 많이 만들겠죠. 우리나라에 적용된 시장 논리가 외국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축구화 전체 시장 볼륨, 마켓 쉐어, 마켓 스케일 전체적인 이런 비중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봤을 때 브랜드 쪽에서 보면 제조사 쪽에서 보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리고 가장 수요가 높은 축구화를 가장 많이 만들어서 보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공급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잘못하고 있다라든지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틀린 얘기예요. 어느 날 저희가 아디다스 나이키의 FD 축구화 불매 운동을 벌인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지금부터 1년간 우리가 FD 축구화 구입을 에 대한 불매 운동을 벌인다 그래서 불매 운동이 딱 벌어져서 갑자기 아디다스가 나이키가 1년에 60만 켤레, 70만 켤레를 FG를 팔다가 못 팔게 됐어요. 그리고 AG 수입을 AG나 HG 공급한 것만 팔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도 안 팔리는 FG를 다시 60만 켤레, 70만 켤레를 국내 시장에 공급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소비자들이 브랜드는 결국 소비자들의 니즈와 소비자들의 수요를 따라 반영을 해서 제품을 공급을 하는데 국내 수요의 핵심 소비자들이 FG를 찾기 때문에 아디다스와 나이키는 FG를 공급 안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내기 저 축구를 선호를 하기 때문에 그게 그 가장 큰 이유고 그 다음 마케팅 포인트를 FG에 둘 수밖에 없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FG 그라운드 타입이 전 세계에서 가장 대중화된 흔한 축구장 타입이에요. 다만 우리나라에 잔디가 없어요. 우리나라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어디 그 뭐 중동 사막 국가라든지 뭐 그런 아니면 뭐 못 사는 저기 뭐지 그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잔디로 된 축구하고 구장이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시장들은 어떤 또 특징이 있냐 축구화가 많이 사용이 되지만 고급 축구화에서 고가 축구화에서 FG를 구입하거나 아니면 그 소비시키는 빈도가 되게 낮고 소비 수준이 못 따라오죠. 그러다 보니까 축구화 시장에 공급되는 제품들 이런 것들은 딱 그 시장 사이즈에 맞게 현재 공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시장의 상황을 자신들에 맞게 역전시킨 나라는 일본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드렸지만 HG라는 축구화가 나오는 나라는 한국하고 일본 정도가 나오는데 이 HG라는 축구화는 한국을 위한 게 아니라 일본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라스트도 일본인 라스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 한국인 라스트는 아니에요. 다만 한국은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그 다음에 나이키나 아디다스의 정책적 시장 정책상으로 어떤 시장 정책 그러니까 어떤 시장을 어떤 식으로 묶어서 어느 지역에 어떤 제품을 공급하느냐는 그러한 마켓 정책에 따라서 한국이 일본에 가깝게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 상당한 모래 땅 맨 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식 축구화인 HG를 공급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다리 건너서 중국으로 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조금 더 비행기를 타고 가서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가더라도 HG 축구화는 없습니다. 왜냐? 거기도 어쨌거나 기본적인 거는 축구를 한다 그러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도 기본적으로 잔디에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는 또 HG가 없어요. 그래서 다 HG로만 다 커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특수한 환경이 지금 바뀐 거는 어쨌든 인조구장이라는 게 늘어나서 인조구장용 축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